여기 사우나 너무 더워. 아, 그 정도야? 아 진짜. 아니 얘기 좀 해줘봐. 진짜 과장이 아니라. 그 정도야? 땡볕에 한여름에 야외 주차장에 한 6시간 세워놓은 차에 처음 들어갈 때 그 느낌 있죠? 거짓말 그 정도라고? 진짜로. 대구 사람이 놀랄 정도네. 헬스키친이야 헬스키친. 사우나. 뭐야? 어떡해? 뭐야? 여름인데 더워야지. 아니 저 이거 빨리 줘. 이거 빨리 웰컴티. 아, 웰컴티. 웰컴티. 웰컴티가 있구나. 이렇게 안정이 필요해서 이렇게. 이거 뭐야? 그러니까 이거 다 딴 타임에 얘기하는 거. 야, 네 살 빠졌어, 나래야. 그러니까 진짜 무슨 그 사우나 갔다 나오고. 너 그때 운동할 때보다 살 더 빠졌어, 지금. 이거 피부가 뽀얘졌어. 야, 너 얼굴에 라인이 있다. 왜 땀을 왜 이렇게 흘리나 했어, 나는. 이거 소문이 익히 들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. 얘 주려고 그냥. 아, 이거 조립해야 되긴 한데. 아, 이거? 아니, 여기 냉난방 안 된다는 소문 들어가지고. 너무 잘했어. 와, 잘했어. 자, 일단 요거 건강차. 건강차요? 자식. 건강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너 같은데. 땀을 너무 흘리시는 거 아니에요? 살이 막 빠지네. 아이고. 어머나, 어머나. 드셔보세요. 건강차. 아니, 안 그래도 소문 듣고 사왔어, 내가. 잘했어. 금방 조립해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. 조금만 버텨봐요. 어, 이거 뭐야? 어, 너무 써! 아니, 허재 회원님이 되게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 빈말은 네. 1도 안 해. 수식이 없고 그냥 그대로 다 얘기해요. 그러니까 맛이 있으면 있다, 없다.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. 빈말 안 하는 스타일. 어. 건강에는 너무 좋으니까. 약간 브라질 너트 우린 맛이 난다.